그럼 밥부터 먼저 하자. 고기는 또 금방 익으니까. 됐어. 펼쳐졌어. 저거 저기 냄비 너무 많은 게 어려운데. 그래 쉽지 않죠. 네. 잠깐만. 물 저거 맞추기도 쉽지 않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되거든요. 가슴만. 오, 깜짝이야. 불붙어, 불붙어. 오, 나 나 이런 거 되게 무서워해. 한 번 더. 무서웠어, 뭐야, 폭발. 오, 뽕, 어쩌마자. 어떻게 하는 거? 이거 어떻게 하는 거? 어떻게 하는 거야? 잠깐만. 됐어. 오. 아. 저거 저 불 좀 줄여야 되는데. 왜 그래, 밥 왜 그래? 빼야지. 불을 줄여야지, 불을. 알았어, 이제 요령 알았어. 오빠 죽도 괜찮지? 뭐라고? 나 참고로 나 막 되게 지, 막 지른 밥이라 그러나? 그러니까 나 물른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해. 좋아하게 되면 안 돼. 꼬들꼬들 밥을 좋아하는구나. 짜잔. 벌써 다 됐어? 아직 된 거 아니야, 아니, 닫아. 놔둬야지. 맛있으면 돼, 맛있으면 돼. 캠핑 가서 남자들이 저런 거 막 능숙하게 다루고 그러면 멋있잖아요. 맞아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거 맞아? 근데 좀 뭐 이상한데? 그걸 오빠 걸쳐놔야 돼. 좀 더 아래로 끼워서. 아니 장작을 너무 많이 넣는 거 같아. 돌려가면서 익히는 거 아닐까? 장작에다 저거 넣을 수 있대나? 이거 먹을 수 있어? 이렇게 먹는 거 맞아? 이게 직화야? 응. 그래? 여기 저렇게 구우면 맛 없을 것 같아. 난 앞으로 직화는 먹지 않겠어. 저렇게 먹으면 안 돼. 물건 안 탔어. 아 진짜 저런 경우 많잖아요. 뭐 실컷 준비해 갔다가 결국에는 뭐 시켜 먹잖아요. 여기 쉬운 일인가? 눈물의 고기를. 우리가 왜 이걸 선택했을까? 하고 많은 것 중 쉬운 거 많았을 텐데. 아 뜨거. 됐어. 봐봐. 제일 잘 익은 걸로 줄게. 말해줘. 결국 고기 맞지? 응. 이게 하나도 아니 없어? 나무를 먹는 느낌. 그렇지, 나무 파는 냄새가 그대로 고기 배어있죠. 솔직히 얘기해줄까? 응. 저희 볏짚도 아니고 솔직히 맛 없어. 없어? 이상해. 잘 먹고서 그래. 직화가 이런 맛이구나 알 것 같아. 많이 지쳤어요. 아니 사람들이 그랬잖아. 이런 데 나와서 먹으면 꿀맛이고 뭘 해 먹어도 맛있다고. 밥이 타도 꿀맛이라고 그랬거든? 그거 순전히 다 거짓말이야. 남의 맛. 맛없는 건 맛없는 거고 맛있는 건 맛있는 거라고. 집 나오니까 정말 고생이다. 귀찮아.